자, 2016년 11월 8일입니다. 오후 8시 28분이고요. 오늘은 사기 본기의 제세 번째인 은 본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권삼 은 본기. 은나라 그러기도 하고 상나라 그러기도 하죠. 은 본기는 또 짧아요. 자, 은나라의 시조인 설의 어머니는 간적이다. 은나라 아마 이 근처 어디 아니었을까? 그녀는 유융씨 부족의 딸이며 제곡의 둘째 부인이었다. 간적 등세 사람이 함께 목욕을 갔다가 제비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간적이 이를 받아 삼켜 잉태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설이다. 설은 장성하여 하나라 우의 치수 사업을 도와서 공을 세웠다. 순이 설에게 백관이 화친하지 않고 오품이 화목하지 못하니 그대가 사도를 맡아서 오교를 정중히 전파하고 백성들을 너그럽게 감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사도라는 거는 뭐 배수들 이름이고 오교라는 거는 뭐그 오륜 같은 겁니다. 도덕이요, 도덕. 수는 설에게 상을 봉지로 내리고 상이란 땅 이름입니다. 지금의 하남성 상구현이라 그러는데 상구라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송나라 땅이죠. 송나라가 나중에 이제 은나라의 후손이 봉해진 곳이다라고 하죠. 송미자 세가를 보십시오. 자, 자라는 성을 하사했다. 자, 성이 자입니다. 자. 설은 당요, 우순, 하우 시기에 등용되어 백관을 위해서 일했으므로 그의 공적은 백관들 사이에 칭송되었고 백관들은 안정을 얻게 되었다. 설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소명이 즉위하였고 소명이 죽자 아들 상토가 즉위하였다. 상토 임금이 죽자 아들 창약이 즉위하였고 창약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조어가 즉위하였으며 조어 임금이 죽자 아들 명이 즉위하였다. 명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진이, 진 임금이 죽자 아들 미가, 미가 죽자 아들 보정이 각각 즉위하였다. 보정 임금이 죽자 아들 보을이, 보을이 죽자 아들 보병이. 이게 무성해 이 새끼들. 보병이 죽자 아들 주임이 즉위하였다. 주임이 죽자 아들 주계가 즉위하였고 주계가 죽자 아들 천을이 즉위했는데 그가 바로 성탕이다. 자, 드디어 탕이 나왔습니다. 탕. 탕이 이제 은나라를 이제 폐주로 만든 사람이죠. 성탕 시대에는 설에서 성탕까지 8번 천도하였다. 탕은 처음에 박의 도움을 정하였는데 그는 이는 선왕을 따라서 그의 옛 땅의 도읍을 정한 것이다. 그는 제고를 지었다. 제고라는 건글 이름이 돼요. 갈이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남성 어디랍니다. 뭐 좁은 척이겠죠. 탕은 제후들을 징벌했는데 갈의 수령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지 않아 그를 가장 먼저 정벌하였다. 탕은 내가 예전에 말했듯이 맑은 물을 바라보던 자신의 모습을 알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보면 그 나라가 실제로 잘 다스려지는지 아 미안합니다. 박이라는 곳이 아까 이제 성탕시기 수도라고 했는데 박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상구 근처랍니다. 아무튼 이 근처 어디랍니다. 어디겠죠? 자, 내가 전에 말했듯이 맑은 물을 바라보면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유는 현명하십니다. 남의 훌륭한 말을 귀담아 듣고 따른다면 도덕이 발전할 것입니다. 군주가 백성을 자식처럼 여긴다면 훌륭한 인물들이 모두 왕궁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더욱 노력하시옵소서라고 하였다. 탕이 갈 백에게, 갈의 백작에게, 제후조 구청장님에게 그대가 천명을 공손히 받들어 제사 지내지 않는다면 큰 벌을 내릴 것이며 결코 사면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탕정을 지었다. 탕정도 뭐글 이름인가 본데 지금은 없답니다. 이윤의 이름은 아형이다. 아형이 탕을 만나고자 했으나 방법이 없자 유신씨의 잉신이 되어 정화
조를 메고 탕에 갔다. 잉신이라는 거는요, 그 귀족 집안의 여자가 시집 갈때 데리고 가는 남자랍니다. 시종이겠죠? 노복이랍니다, 노복. 정이라는 거는 소슬 의미하고요, 조라는 것도, 조는 이제 재물을 담는 기구랍니다. 근데 정은 여기서 세발 달린 소신데, 그냥 일반 소치 아니고 좀 중요한 기구입니다. 제사 지내는 도구거든요. 제기입니다, 제기. 자, 그는 음식의 맛을 예로 들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탕이 왕도를 실행하게 하였다. 혹자는 이유는 처사인데, 처사라는 거는 이제 뜻이 있지만은 이름이 나지 않은 사람. 탕이 사람을 시켜서 그를 맞아들이고 하였으나 5번이나 거절한 뒤에 비로소 탕에게 가서 그의 신하가 되어 소왕과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말한다. 소왕은 고대 덕이 높은데도 제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은 사람을 소왕이라 그런답니다. 탕은 이윤을 등용하여 국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윤은 이전에 탕을 떠나서 하나라로 갔다가 하나라가 이미 부패했음을 목격하고 다시 박으로 돌아왔다. 복문으로 입성하다가 여구와 여방을 만나고는 여구와 여방이라는 글을 지었다. 탕이 교회로 나갔다가 사방에 그물을 치고 천하의 모든 것이 모두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십소서라고 축원하는 사람 많았다. 그러자 탕은 어떻게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며 세면에 그물을 거두게 하고서 다음과 같이 축원하게 하였다. 왼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소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만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 제후들은 구청장님들은 이 소식을 듣자 탕의 덕이 지극하구나. 그 덕이 금수에게까지 이르렀도다라고 감탄하였다. 금수라는 거는 일종의 그냥 짐승인데요. 금은 날짐승이고 수라는 거는 들짐승입니다. 양파는 수겠죠. 당시에 하나라의 걸왕이 포악한 정치를 하여 주색에 빠져 지내자 제후국인 구청장님 고노씨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탕이 군대를 일으키고 제후들을 인솔하니 이윤도 함께 따라 나왔고 탕은 직접 도끼를 들고 고노를 정벌하고 나서 걸왕까지 정벌하고자 했다. 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감히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하왕조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왕조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상제의 뜻이 두려워 정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라가 죄를 많이 저질러 하늘이 그를 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군주가 우리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 농사를 그만두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하왕이 죄를 지었다는데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왕은 백성들의 힘을 소진시키고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여 백성들이 나태해지고 서로 화목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태양은 언제나 지르는고 나 차라리 너와 함께 사라지리라라고 하고 말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하왕조의 덕이 이와 같으니 지금 내가 정벌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늘의 징벌을 대신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대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입니다. 형, 오랜만입니다. 내 말을 믿어도 됩니다. 나는 결코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그대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가소를 데려다가 죽이거나 노비로 삼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협박 아님? 탕이 이 말을 영사에게 알려 탕서를 짓게 하였다. 이에 탕이 나는 무용이 뛰어나다라고 했으며 하였으므로 그를 무왕이라고 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걸왕이 유용의 허에서 패하여, 허라는 거는 뭐그 땅이겠죠? 허에서 패하여 명조로 달아나자 하군이 지리멸렬해졌다. 탕이 삼종을 징벌하여 많은 보물들을 획득하자 탕의 신하인 의백과 중백이 보전편을 지었다. 탕이 하를 정벌한 다음 하의 신사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하사편을 지었다. 이윤이 바른 정치를 공포하자 제후들이 모두 복종하였고 드디어 탕이 천자의 지위에 올라 전국을 평정하였다. 탕왕이 박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권도에 이르자 태권도? 지명 같은데 진짜 그냥 태권도네요. 여튼 태권도랍니다.
중뢰가 고명을 지었다. 탕은 하에 정령을 폐지하고 정령이라는 건 제도 같은 거요. 박으로 돌아와서 탕고를 지어 제후들에게 담과치 계고하였다. 계고라는 거는 공포했다 그런 말입니다. 3월에 왕이 동교에 나가서 여러 제후 국군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지 못하거나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 그대들을 징벌할 것이니 원망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였다. 왕이 또 이르기를 옛날에 하우와 고요는 오랫동안 밖에서 일하며 백성들에게 많은 공을 세워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쪽 장강, 북쪽 제수, 서쪽 황하, 남쪽 회수 등 사독을 잘 흐르도록 다스려 만민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죠. 파종하는 법을 전해주어 농민들이 백곡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삼공은 모두 백성을 위한 일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후대가 모두 나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치우와 그의 대부가 난을 일으켰으나 하늘이 그들을 돕지 않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선왕들의 말씀을 따르는데 힘써야만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또한 이르기를 정도를 행하지 않으면 그대들의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니 그때 가서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다. 좀 차이가 보이는데 순요나 순 같은 사람들이 왕도를 얘기했다면은 그 성탕의 이제 탕왕의 그 얘기들을 토대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 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패도를 지향하고 있네요. 어딜 가든지 꼭 마지막에 협박을 붙이네요.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 이윤이 함유 일덕을 지었고 고다는 명거를 지었다. 탕이 역법을 개정하고 복색을 받고 백색을 숭상하였으며 조회를 낮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조회라는 거는 이제 국정회의 같은 건데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나는 좀 회의를 낮에 해 떠 있을 때 근무 중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밤을 너무 좋아하세요. 탕이 붕어했을 때 태자 태정이 즉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태정의 동신인 외병이 즉위하니 이가 바로 외병제이다. 외병제가 즉위한 지 제라는 건 황제할 때 그 제자입니다.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외병제의 동생인 중임이 즉위하여 중임제가 되었으며 중임제가 즉위한 지 4년 만에 붕어하자 이유는 태정의 아들 태갑을 즉위시켰다. 태갑은 성탕의 직계 장손으로 태갑제가 되었다. 태갑제 원년에 이유는 오래 살았네. 이훈, 사명, 조후를 지었다. 태갑제가 즉위한 지 3년이 되니 포악해져 탕의 법령을 지키지 않고 도덕을 물려나게 하자. 이윤이 그를 동궁으로 내쫓고 3년 동안 섭정하면서 제후들의 구청장님들의 조회를 받았다. 태갑제가 3년 동안 동궁에 머물면서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자 이윤은 태갑제를 영접하여 그에게 정권을 되돌려주었다. 태갑제가 덕을 수양하니 제후들이 모두 은혜 복종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되었다. 이에 이윤이 태갑제 공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태갑훈 세 편을 지었고 태갑제를 기리어 태종이라고 칭했다. 태종이 붕화자 아들 옥정이 즉위하였다. 옥정제 때 이윤이 세상을 떠나니 그를 밖에서 장사 지냈고 박이라는 건 아까 상구 쪽이라 그랬죠. 모르지 상구가 아닐지도 모르지. 고단이 이윤의 행적을 통해서 후세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옥정을 지었다. 옥정제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 태경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태경제이다. 태경제가 붕어하자 아들 소갑이 즉위하였고 소갑제가 붕어하자 아들 동생 옹기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옹기제이다. 은왕조의 국세가 쇠해지자 제후들 가운데 구청장님들 가운데 조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가 생겼다. 옹기제가 붕어하고 동생 태무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태무제이다. 태무제는 즉위하여 이척을 제상으로 삼았다. 밖에서 뽕나무와 닭나무가 함께 자라기 시작하더니 하룻밤 사이에 한아름이 넘게 커지는 불길한 일이 일어나서 급성장이니까 좋은 일 아님? 태무제가 두려워서 이척에게 그 영문을 물어보았다. 이척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니 요사스러움도 덕행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행하신 정치의 잘못은 없었습니까? 임금께서는 덕행의 수양에 힘쓰십시오라고 아뢰었다. 태무제가 이척의 말을
말대로 하자. 불길한 징조인 뽕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척은 무함에게 모든 공을 돌려서 그를 칭찬하였다. 우함은 사람 이름이에요. 무함은 왕가의 사물을 잘 처리하였으며 함애와 태무를 지었다. 태무제가 태묘에서 이척을 칭송하면서 그를 신하 이상으로 대우하려고 하자 이척은 사양하고 원명을 지었다. 태무제에 대해 와서 은나라가 다시 흥하게 되어 제후들이 은나라에 복종하게 되었기에 태무제를 중종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중종이 붕어하자 아들 중정이 즉위하였다. 중앙정보부가 아닙니다. 중정제는 오로 천도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하단갑지 이르러 상으로 천도하였고 조울이 다시 형으로 천도하였다. 중정제가 세상을 전하자 동생인 외임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외임제이다. 중정이라는 글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 안녕하세요 형. 아까부터 계속 접속해 있었으니 뭐 지금이지 인사하세요. 외임제가 죽자 동생 하단갑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하단갑제이다. 하단갑제 시기에 은혜정치는 다시 쇠락해졌다. 아 그래요? 하단갑제가 붕어하자 아들 조울이 즉위했는데 조울제가 즉위하자 은왕조는 다시 부흥하였다. 이때는 무현이 정무를 담당하였다. 무현도 사람 이름이겠죠. 조울제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조신이 즉위하였고 조신제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 옥갑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옥갑제이다. 옥갑제가 붕어하자 옥갑의 형 조신의 아들인 조정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조정제이다. 조정제가 세상을 떠나자 옥갑제 아들인 사촌동생 남경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남경제이다. 남경제가 붕어하자 조정제 아들인 양갑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양갑제이다. 양갑제에 이르러 은나라가 다시 쇠퇴하였다. 중정제 이후로 적자계승제가 폐지되고 형제와 형제의 아들로 제위를 계승하니 제위계승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어 9세 동안이나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에 제후들이 구청장님들이 조회하러 오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꽤 걸렸으니까 이제 구청장입니다. 그 제후들을 이제 구청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군수시장님들이라 합시다. 군수시장님들이 조회하러 오지 않게 되었다. 양갑제가 붕어하자 동생인 반경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반경제이다. 반경제 시기에 은왕조는 이미 하북에 도읍했는데 하북이라는 거는 황하 이북을 의미합니다. 하북성이라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의미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북이라는 거는 여기 요 황하의 이북을 의미하죠. 뭐 이 근처 어디에 도읍했다 그런 말이겠죠. 반경제는 다시 하남으로 천도하여 성탕의 옛 도읍에 거주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은왕조는 이미 다섯 차례나 천도하면서 정해진 거처가 없었기에 은나라 백성들은 모두 걱정하고 원망하며 또다시 이동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반경제가 제후와 대신들을 타일렀다. 옛날 고우셨던 성탕과 그대들의 선조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천하를 평정하셨는데 그분들이 제정한 법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왕의 법도를 저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버리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덕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좀 신기한 게 지금 은나라가 6차례인가 뭐 이렇게 쭉 계속 천도하고 있어요. 수도를 옮긴다는 건데 수도를 왜 옮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옮기면서 지금 보면은 은나라의 백성들도 이제 걱정하고 옮기기 싫어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도를 옮긴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지리적으로 옮겨간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던 백성들까지 같이 이제 이동이 간다 그런 말일 텐데 어쩌면은 은나라는 어쩌면은 온전하게 이제 정주민족이 아닐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냥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에 하남으로 옮겨 박을 정돈하고 탕의 법령을 시행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고 은왕조의 국운이 다시 흥하게 되었다. 제후들이 모두 시장 군수님들이 모두 입주하게 된 것은 반경제가 성탕의 덕정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반경제가 붕어하자 동생 소신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소신제이다. 그러나 소신제가 즉위한 후 은나라가 다시 쇠락해지자 백성들은 반경을 사모하며 반경 세편을 지었다.
소신제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인 소을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소을제이다. 소을제가 붕어하자 아들 무정이 즉위했는데 무정제는 은왕조를 부흥시키고자 했으나 아직 자신을 보좌해줄 인물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3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사는 총재가 결정하도록 하고서 나라의 기풍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무정제가 꿈속에서 성인을 만났는데 그는 이름이 열이라고 하였다. 무정제는 꿈에서 본 성인의 모습을 대신과 관리들 속에서 찾아보았으나 모두 아니었다. 이에 백관들에게 제야에서 열심히 찾아보게 했는데 드디어 부험에서 열을 찾아냈다. 이때 열은 죄를 짓고 노역에 끌려나가서 부험에서 길을 닦고 있던 중이었다. 무정에게 알현시키니 무정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바위는 성인이었다. 이에 그를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으니 은나라가 훌륭히 다스려졌다. 무정제는 부험이라는 지명에서 성을 떠와서 그를 부열이라고 불렀다. 아, 이 사람이 부열이군요. 무정제가 성탕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날 꿩이 날아와서 정의 손잡이 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솥입니다. 세발솥. 정의 손잡이에 앉아 울었다. 무정제가 이를 불길하게 여기자 조기가 이르기를 조기라는 건 사람 이름인가? 사람 이름이네요. 임금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정사를 바르게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조기는 다시 이렇게 진언하였다. 무릇 하늘이 인간을 감찰하는 데는 그들의 도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수명의 길고 짧음은 있으나 결코 하늘이 인간을 요절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인간의 행동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므로 하늘이 인간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서야 어찌 이를 어찌 하느냐라고 한탄합니다. 임금께서 지금 박근혜가 그런 기분이겠죠. 임금께서 백성을 위해서 힘껏 일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며 제사에는 상규가 있는 것이니 버려야 할 잘못된 방법을 신봉하지 마십시오. 무정제가 정사를 바로잡고 은덕을 베푸니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은나라의 국운이 다시 흥하게 되었다. 무정제가 붕어하자 아들 조경제가 즉위하였다. 조기는 무정제가 꿩이 정의 손잡이에 날아들어 울었던 일을 계기로 삼아 덕정을 베푼 일을 기르기 위해서 그를 고종이라고 칭하고 고종 융일과 고종 지훈을 지었다. 여기서 융이라는 거는요, 융이라는 건 다룰자 옆에 이제 점세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게 그 은나라 때 제사 이름이래요. 상서에 있나? 뭐 여튼 그 글 이름입니다. 조경제가 붕하여 종생 조갑이 즉위하니 동생 조갑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갑제이다. 조갑제! 조갑인데 왜 이번에는 조갑제란 거라고 갑제라 그러지? 조갑제 갑제는 조갑제 요즘도 헛소리 하시던데 그 영감은 자 갑제는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으므로 은왕조가 다시 쇠하게 되었다. 갑제가 세상을 떠나니 아들 늠신이 즉위하였고 늠입니다. 늠신이 즉위하였고 늠신제가 붕어하자 동생 경정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경정제이다. 경정제가 죽자 아들 무을이 즉위했는데 이때 은은 다시 박을 떠나서 하복으로 천도하였다. 무을제는 무도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들 천신이라고 불렀다. 그는 우상과 도박을 하면서 옆 사람에게 심판을 보게 하거든 천신이 지면 천신을 모욕하였다. 또한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피를 가득 채우고 높이 매달아 활로 쏘고서 이를 사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사천은 하늘을 쏜다 그런 말이죠. 무을제는 황하와 위수 사이로 수렵을 갔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자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죽고 말았다. 이에 아들 태정이 즉위하였고 태정제가 붕어하자 아들 을이 즉위하였다. 을제가 즉위하자 은왕조는 더욱 쇠퇴했다. 을제의 큰아들은 미자개였으나 개의 모친이
정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후라는 것은 첫째 부인이요 태자가 되지 못했다. 작은 아들의 이름이 신이었는데 그의 모친이 을제 정후였기 때문에 그가 태자가 되었다. 을제가 붕어하자 아들 신이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신제이고 세상에서는 그를 주라고 부른다. 이 사람이 바로 은나라의 주왕이군요. 걸추로 가시죠. 걸추 그죠? 하나라의 걸왕, 은나라의 주왕. 자, 주왕이 나타났습니다. 주제는 아 그러면 미자하고 미자기하고 주가 서로 사촌간이네. 아니 사촌간이 아니지. 배달은 형제네. 그죠? 이복 형제네. 자, 주제는 타고난 주제 주왕이요. 주제는 타고난 바탕이 총명하고 말재간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일처리가 신속하며 힘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서 맨손으로 맹수와 싸울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지혜는 신하의 간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으며 말재주는 자신의 허물을 교묘하게 감출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신하들에게 과시하여 천하에 그의 명성을 드높이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만 못하다고 여겼다. 술과 음악을 지나치게 좋아했으며 여자를 좋아했다. 여 요즘 예술가 아닙니까? 특히 달기를 총애하여 여자 이름이죠. 그녀의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었다. 그는 사연에게 그는 사연에게 음탕한 악곡을 작곡하게 하고 북리에서 추는 것 같은 저속한 춤과 음탕하고 퇴폐적인 가락을 새로 만들도록 하였다. 색이 말인가 보네.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여 녹대를 돈으로 채우고 거교를 곡식으로 채우게 하였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개와 말, 기이한 애완동물을 수집하여 궁실을 가득 메웠다. 거교라는 것은 그 은나라 때 곡식창고입니다. 보급창이죠. 사구의 원대를 크게 확장하여 여러가지 야수와 새들을 잡아다 이곳에 풀어놓았다. 동물원도 만들었습니다. 주는 귀신도 우습게 알았다. 또한 사구의 수많은 악공들과 광대들을 불러들이고 술로 연못을 만들고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처럼 고기를 매달아 놓고서 벌거벗은 남녀들이 그 안에서 서로 쫓아다니게 하면서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놀았다. 요게 주지용님이죠. 이러한 주의 행동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가고 배신하는 제후들도 배신하던 군수 그 누굽니까? 시장님들도 나타나자 주는 형벌을 강화하여 포격이라는 형벌까지 만들어냈다. 여기서 뭐 그 제후들이 주왕을 이제 주제를 배신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주지웅님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뭐 어떤 의미에서든 서백창 구후 악후를 삼공으로 삼았다. 서백창이 바로 희창인데 요 사람이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서백이라는 것은 서쪽 제후들의 왕이라 서쪽 제후들의 대표라는 의미고 창이라는 게 바로 사람 이름이죠. 자, 구후는 자신의 아름다운 딸을 주에게 바쳤다. 그러나 주는 구후의 딸이 음탕한 짓을 싫어하자 노하여 그녀를 죽이고 구후는 죽여서 포를 떠서 소금에 절였다. 아쿠가 이를 만류하며 격렬한 어조로 따지자 그도 포를 떠서 죽였다. 서백창이 이 소식을 듣고 혼자 탄식했는데 숭후호가 이 사실을 알고는 주에게 고자질하여 주는 서백을 유리에 가둬버렸다. 유리가 여기서 크리스탈이 아니고요. 글래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명입니다. 지명, 땅 이름, 뭐 서울 이런 땅 이름이죠. 서백의 신하인 괭요 등이 미녀와 진귀한 보물, 준마 등을 구하여 주에게 바치자 주는 곧 서백을 사면해 주었다. 서백은 추록하자 낙수 서쪽의 땅을 바치며 포격형을 없애주기를 청원했다. 주가 이를 윤화하고 서백에게 공시 부월을 하사하여 주변 제후국을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서 서방 제후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공시 부월은 활하고 도끼요. 일종의 상징적인 거지. 자, 주는 비중을 등용하여 비중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비중을 등용하여 국정을 담당하게 했는데 그는 아첨을 잘하고 살이 서역만 채웠기 때문에 은나라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였다. 주는
또한 오레를 등용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좋아했으므로 제후들은 이 때문에 은나라와 더욱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서백이 귀국하여 드러나지 않게 덕을 베풀고 선정을 행하니 많은 제후들이 주를 등지고 서백을 추종하게 되었다. 서백의 세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서 주의 위세는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왕자인 비간이 가난했지만 주는 듣지 않았다. 상용은 사람됨이 어지러서 백성들이 그를 따랐으나 주는 또한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서백이 기국을 정벌하여 멸망시키자 주의 신하인 조의가 그 소식을 듣고 주를 원망하였다. 주나라, 그러니까 서백의 나라. 그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즉 급히 주에게 가서 구하였다. 지금 이게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와 좀 헷갈리실 텐데 그 좀 구별해서 읽을게요. 그 은나라의 이제 주왕은 주왕이라고 읽고요. 지금부터는 그 창의 이제 나라는 주나라라고 읽을게요. 주왕의 신하인 조의가 이 소식을 듣고 주나라를 원망하였다. 그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급히 주왕에게 가서 구하였다. 하늘이 이미 우리 은나라의 명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해안의 소유자가 미리를 주시해보고 거북껍질로 점을 쳐봐도 우리 앞날이 길할 것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선왕들께서 우리 후손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임금께서 음란하고 포악함으로써 스스로 하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것이고 때문에 하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백성이 편안히 먹지도 못하게 하였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거나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법도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임금의 멸망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모두들 하늘은 어찌하여 재앙을 내리지 않으며 대명은 어이하여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께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왕은 내가 태어나서 국왕이 된 것은 천명이 있어서가 아니오라고 합니다. 천명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라고 하였다. 조이는 돌아와서 주왕에게는 가난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였다. 서백이 세상을 떠나고 주나라의 무왕이 동쪽 지방을 정벌하여 맹진에 이르자 은나라를 저버리고 주나라로 모인 제후 시장 군수님들이 800명이나 되었다. 그 맹진이라는 곳은 황하가의 나루입니다. 낙양 근처죠. 요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모든 제후들이 주나라의 무왕에게 주왕을 정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나 무왕은 그대들은 천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시 돌아갔다. 주왕은 갈수록 음란해졌다. 미자가 이복 형제죠. 미자가 몇 번이나 가난했어도 주왕의 들으려고 하지 않자 그는 태사 소사와 상의하고서 은나라를 떠났다. 그러나 비가는 신하는 죽더라도 임금에게 충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주왕에게 가난하였다. 그러자 주왕이 빡쳐서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 구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관을 해부하여 그의 심장을 꺼내보았다. 기자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미친 척하며 남의 노비가 되고자 했지만 주왕이 그를 잡아 가두었다. 은나라의 태사와 소사는 은나라의 제기와 악기를 가지고 주나라로 달아나버렸다. 마침내 주나라의 무왕이 제후들을 거느리고 주왕을 정벌하였다. 주왕도 군대를 일으켜 목야에서 대항하였으나 갑자일에 그의 군대가 패했다. 뭐 70만이 싸웠다 그러는데 뭐 70만이 싸웠겠습니까? 기껏해야 몇만 이렇게 싸웠겠지. 하긴 뭐 그 시대에 몇만이면 엄청난 거죠. 그것도. 자, 주는 내가 그래도 수십만씩 동원했다 그런 기록을 믿는 거는 그래도 춘추시대 전국시대는 들어와야지 믿습니다. 상주시대의 기록을 믿을 수는 없죠. 여튼 70만 얘기는 근데 여긴 없네요. 주는 성으로 도망쳐 들어와 녹대로 올라와서 보옥으로 장식한 옷을 뒤집어 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무왕은 주왕의 목을 베어 대백기에 매달았고 달기도 처형하였다. 그는 기자를 풀어주고 비간의 묘에 봉분해주고 상용이 살던 마을을 표창하였다. 그는 또한 주의 아들 주왕의 아들인 녹포 무경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어 은나라의 제사를 계승하도록 하고 반경의 정령을 집행하도록 하자 백성들이 대단히 기뻐했다. 요게 바로 송나라죠. 송미자세가 보면은 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무경 녹보가 아마 송미자였나? 아닌데 미자게
모르겠다. 일단 계속 읽어보죠. 기억이 안 나네요. 이에 주나라의 무왕이 천자가 되었다. 우세 사람들은 군주를 제라고 부르지 않고 왕으로 낮추어 불렀다. 그래서 이제 주제라고 부르지 않고 주왕이라 부르는 거죠. 은나라의 후예를 제후로 삼아 주에 귀속시켰다. 주나라에 귀속시켰다. 그게 송나라죠. 주나라의 무왕이 붕화하자 무경, 관숙, 채숙이 난을 일으켰는데 성왕이 주공을 시켜서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고 미자를 송에 봉하여 은혜 후대를 잇도록 하였다. 아, 그러네요. 그 무경 녹보가 이제 미자가 아니네. 다른 사람이네요. 착각했습니다. 자, 태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송에 의거하여, 송이라는 거는 시경에 있는 상송입니다. 상송. 그리름입니다. 그리름. 자, 송에 의거하여 설의 사적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설이라는 거는 그거죠. 은나라의 시조죠. 성탕 이후의 일은 서와 시에서 취하였다. 서경과 시경. 설의 성은 자였으니, 그 후대가 각국으로 나뉘어 봉해졌으므로 각기 다른 나라의 이름을 자기 나라의 이름을 시로 삼게 되어 은씨, 내씨, 송씨, 공동씨, 치씨, 부근씨, 목이씨 등이 있게 되었다. 공자는 은나라의 제후 같아는 노 수레가 가장 아름답다. 노라는 거는 뭐 그냥 은나라 때 수레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노라는 수레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다. 은왕조는 흰색을 숭상하였다. 여기까지가 은본기인데, 글쎄, 읽어보면은 드는 생각이 좀, 은나라는 하나라나 주나라에 비해 좀 특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아까 중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었는데, 혹시나 천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고, 그리고 수도에 살던 백성들까지 막 옮겨 다녔다라는 얘기를 참고한다면은, 은나라는 혹시나 혹시나 완전하게 이제 정주민족이 아니고 반유목민족이 아니었을까? 유목민족까지는 아니었어도 아무튼 수렵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종일관 보면은 탕의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 중국사. 사기 읽어주는 방송입니다. 시종 읽어보면은 탕의 행적을 읽어보면은 그왜 공자 같은 사람들이 공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왕도 있잖아요. 왕도 그런 것들이 강조되기보다는 덕정이 강조되기보다는 패도가 굉장히 많이 부각돼서 나옵니다. 물론 또탕 이후로는 또 그런 얘기가 거의 없긴 한데 여러 번 이제 흥망성쇠를 거쳤다라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상당히 재밌고요. 아무튼 패도가 부각되는 걸로 봐서는 은나라는 하나라나 주나라 아니면 앞에 있는 요나 당 같은 고 중국의 우리가 말하는 정통 왕조들하고 좀 계열이 다른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사기만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기 아까 얘기했던 제 사기 권 3. 은본기 제3이었고요. 그 다음은 권사 주본기 제4인데 주본기는 좀 기네요. 주본기는 한 50쪽 되는데 40쪽 되나? 이걸 지금 읽을 순 없고 이건 나중에 읽는 걸로 하고 이제 뭐 하지? 게임할 여유는 없고 수학이나 좀 할까? 뭘 하면 좋을까? 그래, 수학이나 좀 해드리죠. 삼각강등식 저번에 하던 거좀 이어서 해드리지. 일단 방송을 여기서 영상을 끊을게요. 잠깐만요.